스피드가 뭐야 근데? 아 지들끼리 뭐 난리 났구만. 올라가 빨리. 아! 야 캐터피 오지게 나온다 야. 이 빨리. 야 레버 팼는데 에너지 안 차네. 어 레버 팼는데 에너지 안 차. 어 좀 세졌다 나. 어 살짝 세졌죠. 아 그러면 어떡하냐. 포션이 없어갖고 집 저 포션 좀 구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미친 계속 걸려. 오 박사는 지금 가다가 죽겠어. 야 빨리 벗어나야 돼. 한 대만 맞으면 쨍다 나. 태클! 와 오래 캐터피 개쎄다. 오랩 캐터피 개쎄. 아니야 나 잡을 거야. 잡을 거라고. 아 스트링샷 좀 그만 쏘세요. 자 오 어 이거 도망가야 도망가는 게 좋겠지? 뭐야 돌아가기 도망가자네. 도망가기 무조건 성공하는구나. 여기구만. 와 이 게임 인기 개많네. 이 게임 무슨 일단 아 그래 여기서 힐해야 돼. 그래 포켓몬 센터. 아 간호순 누나 보고 싶었어. 호순이 누나 간호순 누나 좋구요. 이건 뭐하는데요? 뭐지? 여긴 뭐하는데야? 야 의자야? 너네 뭐하고 있는거야? 코인? 줄인 후 뭐야? 아 얘.. 아 어? NPC한테 말을 걸면 뭐 주는 거 있으면 좋은데. 아 그래요? 상록시스트의 마트에 들어가면 점원이 오박사의 소포를 줍니다. 어 마트 여기 트레이드 하는 장소다 그치? 어. 아 채팅 투명하게 어떻게 바꾸죠? 이건가? 어 자물쇠? 아 이렇게 투명하게? 아 이런건 필요없어. 와 얘네는 머리가 크다. 얘네는 고수인가보다. 고수의 냄새가 나. 여긴 뭐하는데야? 이런 애들 말 일일이 걸 필요 있나요? 근데? 한글판이면 다 걸었을텐데. 없어? 전혀 없어? 네버? 아까같이 포션 줄 수도 있잖아. 아 덱스터님 고마워요. 걸어야 되는데 가르쳐줘. 됐어? 어 됐다. 다시 오박사의 집으로 가야돼. 아 다시 박사네 가야돼. 어 아주 첫번째 미션부터 험난하구만. 트레이너 팁스. The battle moves of Pokemon are limited by their power points PP. 뭐 개소리야. 어 막 점프해서 넘나들. 내려갈 때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만. 올라갈 땐 못 가지만. 아주 좋아 이거. 제발 걸리지마. 그렇지. 해봤어. 야 내가 포켓몬 안 해봤겠니?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거지. 야 포켓몬 아우 나는 포켓몬 1세대야 나는. 가만있어봐. 오케이
따라란따라란. 아, 바람이 또 왔어. 메시 또 왔어, 메시. 뭐라고 시부립니다. 오 박사가 고맙다면 포켓몬 도감 줍니다. 라이벌도 오지만 더 이상 패배자에게 볼 일이 없으니 무시합니다. 당장 라이벌의 집으로 찾아가 라이벌의 누나를 만나러 가면은 지도를 주는군요. 오케이. 라이벌 누나네 집 가자. 그만 말 걸어, 오 박사 형. 제발. 그만 말해. 내가 패배자인데. 오 박사 누나네 여기였나? 이거 우리 엄마잖아. 이거 아니지. 와, 렉 쩔어 갑자기. 뭐야? 오 박사 누나인가 봐. 얘들아, 너네가 너무 쫓아다니까 렉이 있잖아. 아, 맵 좋다. 맵 받았어요. 지도를 받았으면은 지도를 어디서 쓸 수 있지? 타운맵 사용하기 이거야? 아, 미친. 맵 사용하는 거 개힘들어. 이게 포켓몬 월드의 맵입니다. F5야? 아, F5가 월드맵이야? 그런 거 어떻게 알았냐는데? 적혀있지도 않은데. 상록시티의 왼쪽 길로 가면 4천왕이 있는 건물이 나오는데 10레벨 이상은 돼야 잡을 수 있다고? 상록숲을 먼저 가도록 해. 상록시티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캐터피와 단대기들이 사는 곳이 나와. 몬스터볼을 3-4개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상록숲에서 피카츄가 나올 수도 있대. 아, 피카츄 나오면 좋겠다. 아, 초반부터 피카츄 딱 얻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상의 씨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일단 그러면은 상록숲으로 가자. 거기서 캐터피와 단대기를 잡으면서 성장해야겠어. 일단은 상록시티에서 포켓볼 좀 사갖고 갑시다. 일단은 얘도 좀 패면서 랩업하는 게 좋겠죠? 자, 4렙짜리 캐터피기 때문에 쭉쭉 달죠. 4렙짜리 캐터피는 그냥 그 하나의 애벌레야. 못사 포켓볼? 난 오박사님이 준 걸만 써야겠네. 그럼 포켓볼. 아, 몬스터볼. 그래, 몬스터볼이 포켓볼이랑 똑같은 소리 아니야? 이거 근데 빠르게 하면 재미없어. 느려도 다 보는 게 꿀잼이에요. 빠르게 하면 그냥 게임을 하질 말아. 이 느림의 미학. 아, 7렙. 아, 끝에서 걸리네. 꼬렛이다! 꼬렛 잡아서 키울만 하지. 꼬렛 잡자. 가만 있어봐. 아, 5개 있어. 포켓볼. 포켓볼 맞잖아, 포켓볼. 아, 내가 지금 포켓몬 1세대라고요, 여러분들. 니들은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나는 포켓몬스터 SBS에서 1화 방영할 때부터 다 본 사람이야. 이거 뭐야? 리치 시드. 시드 이제 플랜티드 온 더 포 투 스틸 썸 HP 포 더 유저 온 에브리 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독이야? 한번 써보자. 그냥 뭔지나 보자. 통통통 통통통. 오, 심었다.
뭐야 저거? 깝치네. 아, 내 방어력 떨구네. 아, 와, 미친 독댐 개조금 들어가. 야, 아이 미친 쓰레기 독댐. 뭐 필요 없는 기술이 많아요. 독댐 아니야? 뭐야? 흡혈이야? 와, 피읍이야? 개좋다. 이야, 피읍이었어. 야, 말해줘야지. 그거 진작에. 아, 맞다. 꼬레 잡을라 그랬는데, 맞다. 아, 꼬레 잡을라 그랬는데, 야, 잡는 거 깜빡했다. 피읍에 빠져가지고. 잡는 거 깜빡했어. 피존이다! 아, 나 진짜 피존 제일 좋아했는데. 아, 레벨 너무 낮다. 언제 키워, 이거. 이건 너 레벨 너무 낮아서 죽여야겠다. 뭐 자냐 갑자기? 야, 피존으로 피읍이나 해야겠다. 피읍이나 해야겠다. 왜? 잡아야 돼? 99 그래, 99 그래, 99. 피존이 아니라 99. 까먹었어요. 피존은 가운데 약간 자주 색깔 그게 있지. 레벨이 너무 낮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 하나 그래 하늘몹 하나 잡아두는 거 하늘몹 하나 잡아두는 거 좋지. 와 오케이 잡자. 넌 내 거야! 99! 그렇지! 99! 넌 내 거야! 아, 99 잡았어요. 이거 근데 이거 좀 피 좀 채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포켓볼 힐템이 없어가지고 이거 말이야. 빠르게 올라가자. 아, 여기서 99 한번 내보냈다가 빼는 게 꿀인데. 일단은 일단 피읍 깔아두고. 아이 미친 피읍이 더 손해야. 오히려 이거 안 맞았으면 얼마나 피읍되나 보자. 아, 나 피 좀 빨게. 계속 빠는 거 아니야? 한 번 쓰면 한 번밖에 못 빨아 피읍? 계속 빠는 거 아니야? 아, 2 빠네 2? 아, 지속이잖아. 그러니까 깔아두면 좋지. 내가 이번 판에 에너지 18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17이잖아 에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빨고 19잖아 이거 봐. 18로 시작했는데 19잖아 이게 바로 피읍의 거식이거든요. 하나! 99! 한 대 맞고 뻗으면 안 돼. 99 2렙이지만은 한 번에 랩업하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스피드가 뭐야 근데. 99가 피읍했어. 그렇지 이거거든. 마무리 태클! 간다! 잡았어! 태클! 그렇지! 좋아. 99 랩업 했냐? 아, 미친 랩업 못했어? 아, 이거 올랐네, 겨우. 잠깐만, 이거를 순서를 99가 나온 다음에 이상해 씨로 바꿔가지고 99 랩업 시켜야겠다. 든든든든. 그 포덕들 좀 조용히 해주시고 제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포덕들 죄송한데 제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니들이 뭐 1세대고 3세대고 니들 말이 맞고 틀리고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내 이상해씨 응원이나 하라고. 아, 이거 깔아야 돼. 이 우리 포켓몬 할 때 조금 채팅창을 좀 더 한 4개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포켓몬이 좀 자리가 비네. 여기저기 자리가 벼 이 게임이. 아, 뭐야 시드를 왜 또. 아, 잘못 클릭했어 젠장.
야, 그러면 두번 빠냐? 피? 그러니까 파이리였으면 초반에 개꿀인데. 그렇지. 아, 한 번 빨아? 자, 좋았어요. 일단은 호순이 누나 만나서. 아, 사람이 너무 많다. 렉 걸리는 거 봐. 자, 좋구요. 회복했나? 경험치 찼네.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들어가 보자, 일단. 뭐, 아템 같은 거. 아, 얘 뭐야. 쟤 개 아니야. 깨비조 아니야. 깨비참. 깨비들을 조로 지어나가는 애. 깨비참 아니야. 아, 뭐야. 저 151마리 포켓몬 다 알아요. 아, 얘 뭐야. 나와. 위치 선정 지리네, 얘. 아, 잠겨있대. 잠겨있대. 이 위에서. 아, 이거 컷. 이거 있잖아. 이거 그게 없다. 컷 배워야 되는데. 포켓몬으로. 여기서 랩업 좀 하겠습니다. 어, 이거 뿔충이 아니여. 아, 우리 뿔충이. 아, 진짜 추억이다, 뿔충이. 뿔충이는 99가 일단 한 대 쳐. 와, 이거 99로 해결할 수 있겠는데? 1대1 떠, 99야. 아니다, 이상해씨 랩업을 해야지, 지금. 이상해씨 나와. 뿔충이 잡으면 그 독침붕 되잖아, 마지막에. 독침붕 개간지인데. 독침붕이 진짜 간지 쩔지. 때려라. 아, 여러분들. 메가 독침붕 그런 것도 있어? 별게 다 있네. 아, 99 3랩 이걸 잡았어야 됐는데. 수컷이네. 암컷인데 나는. 일단은 들어와. 옛날에 막 포켓몬 빵 그거 막 뉴스 나와서 애들이 포켓몬 빵을 너무 구입하는 게, 구입해서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는 현상이 애들이 창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막 빵 버리고 다녔어 막 그때. 나는 안 버렸지. 나는 포켓몬 빵 개 좋아해서 다 먹고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처먹었습니다. 근데 막 빵이 나뒹굴어 막. 나 그런 애들 이해가 안 가. 아니, 빵도 맛있게 먹으면 되지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진짜 창렬. 그때 로켓단 로사 로이빵이 제일 맛있었지. 초코롤. 아, 벗겨먹는 고우스도 같은 종류로 좀 맛있었고. 그 로켓단 로사 로이가 진짜 지렸어, 초코롤. 고우스는 약간 그 아랫단계.